네, 오늘은 우리가 어렵죠, 보험 가입. 근데 이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거를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2008년도에 남대문 화재가 있었죠, 방화로. 그래서 이때 보험금을 9,5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보건 비용으로는 약 300억 원을 제가 보건 비용이 이제 들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리스크 헤지를 제대로 못한 케이스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도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리스크,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미래에 전개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니까 되게 안, 좀 리스크 헤지가 안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자,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손익, 어떤 리스크의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등등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 위태라는,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태를, 요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제 보험 목적물에 따라서 빈도와 규모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 빈도와 규모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그런 감소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적 손해, 그 다음에 재산 손해, 배상 책임 손해가 있는데, 인적 손해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질병이라든가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나눠야겠죠. 직접 치료라는 거는 치료비. 그렇죠? 근데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험료는 보험금이 적다. 예. 인플레이션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현재 가액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잘 보셔야 되고요. 간접 손해. 예. 요거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질환들이, 이제 의료기술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전됨에 따라서 상급 병원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손보험으로 다 커버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서울로 오다 보면 교통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기 사망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이제 상실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유족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계속 이제 돈을 인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적 손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재보험으로 말씀드리면 뭐 직접 손해는 마찬가지로 똑같고, 간접 손해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서 뭐 기계 가동이 안 된다거나 공장 같은 경우가 작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구하는 동안 뭐 장사를 못 하신다든가 간접 손해가 되게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부분은 예,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요거는 민법 750조겠죠. 예.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이유고, 결국은 남대문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상태가 목조, 관리를 목조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들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 가지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손해는 마이너스 299억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된 게 남대문 화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시고 측정을 하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으로 어떤 빈도와 규모를 측정해서 가셔야 이거를 곱하게 되면 기대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죠. 자, 이게 강도도 크고 빈도도 높은 것 같은 경우 지진 같은 거 이건 도망가야겠죠. 보험 가지고 커버 안 됩니다. 그다음 근데 둘다 낮은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안전교육 같은 걸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유 뭐 몇만 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전가 강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빈도는 적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으로 커버를 하시는 거죠. 보험회사에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통제,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재무, 이런 부분을, 예, 가지고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보험 설계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인플레이션 부분 잘 커버를 하셔가지고, 보험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